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수상 그 엄청났던 일기에 비해서 퀄리티 있는 작품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이거 뽑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수상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상자들은 어떻게 뽑기로 했는지. 근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 작품들이 훌륭한 작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개로 특정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리켓줄 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인의 안타까웠던 상. 자, 첫 번째입니다. 아이디 ARTHUR0005님의 하찮은 그림쟁이의 니켓절 공략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품이 뽑힌 이유는 일러스트들의 컨셉,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게임 일러스트 같다는 느낌. 이 색감 통일된 것도 너무 좋았고, 이 양쪽 이 애들 좀 쫙 열받아서 얘들 때문에 뺄까 했는데 은별이를 너무 현실과 똑같이 잘 그리셨고, 이게 약간 도트 이미지로 그림 표현을 하셨었는데 컨셉이나 그 다음에 이 진짜 뭔가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일러스트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뽑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노봇의 복셀 완하나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진짜 엄청 특이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뻐요. 진짜 이대로 레고가 나와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뭔가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은 일러스트적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너무 센스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어요. 이것도 너무 아늑하게 잘 만드셨고, 니켓절도 엄마 몰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번 작품도 힐링 작품입니다. 자, 와밀리 그림 세장 그리움이란 제목으로 콜라킴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치절을 당했어요. 이게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당연히 감각적인 거 막 구도나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림 하나하나마다 내가 만든 와밀리 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와, 저기 살고 싶다, 이렇게 달력을 만들면은 저는 진짜 큰돈 주고도 살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 방송 활동을 하기로 한 게 참 잘했고 니켓절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느낀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엔지니어 201님의 행운의 가짜코 201. 자, 행운의 가짜코라는 작품, 웹툰 작가로 시작해 방송이 됐던 바나나, 이제 아들딸을 구해가지고 엄청난 대기업 회장이 되었으나 애들 이제 똥닦이용 휴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게덴푸드 악셀을 낀 살구와 깡패의 공격으로부터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원호랑 은별이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해만 되고 씨발 내 코가 떨어져요. 그리고 살구와 깡패는 도망가고 이제 내가 그 알그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지 그냥 일반 정연이 됐어요. 이슬톡톡을 먹으면서 슬퍼하는데 볼룸 진짜 개소름인데, 화장실도 주방도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반성한 워너와 은별이와 살구와 깡패가 와서 우정을 지켜내서 행복해하면서 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X가 날 망했잖아. 자, 일단 이런 작품이고요. 제가 이분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살구 깡패를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이게 캐릭터 좀 개웃겨. 얼척이 없어. 내용도 얼척이 없는 건 둘째치고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어요. 웃음 포인트들이. 네,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잘 그렸다. 자, 다음은 도날드와 트럼프님의 니켓절 2 공모전 와빌리지 흉상 만들기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좀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분이 최종에 못 들었던 약간 아쉬운 점이, 안 어울려도 이 귀를 붙였으면은 와빌리의 상징이 돼서 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림으로 따로 들어가니까 약간 작품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서. 자, 다음 작품은 김사내님의 고양이와 함께 춤을 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어지럽다. 야, 유혹이 진짜 열받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나를 닮았기 때문에 아,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다음은 이거 정말 좋았어요.
센스가 너무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 스토리 고증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센스가 너무 돋보이는 작품이라서 TOSUNGIN님의 니켓철 2 애니메이션 롤링 고릴라라는 작품입니다. 전 사실 은별이가 은별상으로 이걸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마 영상을 얘가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와, 이게 그냥 고르는 영상이 아니고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게 너무 센스가 있어. 나를 만나기 전 이제 나를 만나서 캐릭터가 잡힌 거야. 고릴라 이미지 잡히고 원호를 만나고 와. 사육강패 자 여기 와밀리 뭔가 감동이요. 약간 벅차오르는 그게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최후파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트레이싱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싱 애니메이션은 제가 페널티가 주어지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트레이싱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 고증 그 다음에 센스 웃기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았기 때문에 뽑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토리짱님의 와나나의 회상. 레진 코믹스와 방송을 했었고 은별이를 만나고 오늘부터 내 말 이게 씨 아 나 이 부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현재 바나나툰의 마지막 화. 그렇게 애들을 먹여 살리는 제 모습이 나오고요. 초인종 누르는 모습이 개의 초열받습니다. 이봐 저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부금 너무 치트키야. 자 이렇게 아쉬웠던 8분에 대한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어이없는 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직선 하나 그려줄 일단 8개의 작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NUGUGUN님의 태양과 나란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쓴 건 좋아.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거 똑같이 따라하겠거니 했는데 이걸 그리신 이 친구는 이 사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나봐요. 이걸로 씨발 무슨 조조 포스터도 아니고 씨발 자기 스타일로 씨발 예술을 만들어냈어. 캐릭터 디자인도 은근히 상당히 괜찮고 이걸 보자마자 이 빌런이 떠올랐던 것 같아. 이 안경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심지어. 자 그 다음에 밤냥갱 아랫바님의 난 춤은 못 추지만 편집은 잘하지. 사실 이분은 뭘 하지 않았어요.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요. 영상을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춤을 췄어요. 참고로 이분이 참고하셨던 춤과 노래는 니켓젤 1대 은상 2등을 다시 차지하셨던 옙가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전 이걸 보고 미친놈처럼 개빡했어요. 나는 이걸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참가를 했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어요 의도를. 세 번째,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글로 상을 타신 분입니다. 더블창님의 시조 그릇된 어지러움에 대한 빛의 한수. 와난 새끼 와난 아야 유튜브에 원오그에 비중을 좀 늘러줘라. 불쌍해서 불애 사실 너 가짜 코에. 이걸 보고 와 이 사람 천재다 이 사람 제대로 문과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충 그림 작품들 되게 많았어요. 대충 그림 작품 중에서 제일 뭔가 어이가 없어. 우리 이제 그냥 와나나랑 김은병이랑 원호구 작품 명도 성의가 없어요. 뽀로로 보리차 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워드버터 이렇게 된 것도 잘 모르겠고 이 방향도 모르겠고 나는 왜 채색을 하다 말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왜 또 잘 맞는지 모르겠고 의도를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거 왜 얘만 얘 왜 이래. 자 다음은 사실 이분은 댓글로 참가를 더 하셨어요. 본 작품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근데 따로 모음지를 보니까 이분 대단했더라고. 어 뭐야 어? 지웠나? 글을 지우신 것 같은데? 아니 댓글마다 나랑 원호 소묘해 주셨던 분 있거든? 지우셨나? 일단 DM 주세요. 그래도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마 쓸데없는 걸로 한번 상을 탔을 거야. 1대 1 그때도 좀 어이없는 상인가 뭔가 탔던 분이에요. 세르미 육부님의 군대 후임 원호구와 와나나라 작품인데 이 내용이 아니 그림을 무슨 생각으로 그린지 알 수가 없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이 씨발 근데 센스는 또 있어요. 이 야동 보고 있다고 이걸? 그렇지 이걸로 작품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그랬던 분이에요. 1대 이거 그랬던 분이에요. USE4041님의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내가 내 그림을 본데도 역겹더라고. 묘하게 벌크업 돼가지고 좀 더 역겨웠어요. 묘하게 또 이쁘게 그린 것 같아서 더 역겨웠고 이것도 굉장히 역겨웠어요. 이 사람도 좀 광기가 느껴져가지고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품이 없습니다. 아까 그분이 뭐 춤춘 그분보다 작품이 더 없어요. 내용이 진짜 없다고요. 블로그 춤이 빙의해가지고 봐.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와, 이렇게 공모전이 있다니 일단 하시길 바랄게요. 마치도록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봐. 비밀 댓글 좀 봐. 심지어 개체열받잖아. 자, 이제부터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열받는 이 두 개의 수상 2위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멸망해야 되는 존재 박지훈의 인방소년입니다. 이건 X가 내가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작품의 퀄리티는 뭐 이 프로야 X나 잘 그려 인정해. 근데 지치형이 막 다 드러나. 막 최고로 보이는 걸 쇼타부터 해가지고 이 멘트 X봐 이렇게 귀여운 소년이 와 있는 것만으로 뭔 소리야 이 포즈 X봐 이 만화의 가장 적폐 가장 쓰레기 같은 것이죠. 역겨움의 글치였습니다. 사실 광기로만 따지면 이 X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1등 작품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작품입니다. 우리 상감지 1님의 우어 니키쩔 인플래시. 아버지, 그 뭐 꼭다리를 까든지 대가를 치우든지 뭐 TV를 다가리가 아들 얼굴이 비지가 않네. 짜증 짐파 할머니 있다. 뭔데? 아침에는 우유 한 잔,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용건은 간단히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버지. 아이 씨발 이 새끼야 바쁜 척은 멘트는 X봐 너무 찰지 않냐? 예. 대사 하나가 넌 진짜 X같아 씨발 빅조시야 빅조 씨발 보통 큰 조시 아니야 이 개새끼야. 자자자자 줌줌 야 너한테 귀엽다고 입으로 똥 싸는 새끼가 누구야? 야 이름 불러봐 내가 찾아가서 목구멍에 대장내 시험 꽂아버리게. 와 머리 연기 미쳤다. 아무튼 너 이따가 세운데 오면 얌전하게 있어. 아니다 너 그냥 방에서 나오지마. 왜 너 대가리 내미는 순간 이맘때쯤에 제사밥 처먹을 줄 알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밤냥갱이에요. 아유 드디어 오셨구만. 빨리 들어와요. 그 저 당신 온다고 저기 정수기 필터도 다 갈아놨어. 아유 뭐 이젠 정수기가 아니라 육각수가 나와. 뭐 옆으로 달리는 칼로 있어 그거. 아 네. 와 이 사람 크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해. 크리에이터의 기회에 들 거라 이 사람은 크게 돼. 여자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상에 가까운 상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은별상과 원호상. 자 은별이가 뽑은 상은 웹툰입니다. 고릴라가 되어버린 나의 딸 GARAM 아랫바 98님의 작품입니다. 저도 인정하는 게 이분 디테일과 그림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대충 정신이 나가버린 고릴라 은별이 은별이를 이제 데리고 키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체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호상. 이분은 제가 원호가 안 뽑았으면 제가 본선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이어오라님의 특급 고릴라 vs 상현고라니 퀄리티가 미쳤어요. 사실 실력이 최상의 티어 구도가 미쳤어. 전투씬 와 미쳤다 진짜 개잘 그려. 본선 최후의 6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5위 6위 상이 똑같은 두 분 이 두 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분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제가 먼저 인스타 팔로우를 제가 먼저 했던 분입니다. 지훈님의 캐릭터성과 그 다음에 그림체 그 다음에 뭔가 보고 있으면서도 어떤 스토리가 연상되고 아니 너무 완벽해.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사야 되는 작품. 인스타 가시면 이 그림들 볼 수 있어요. 여기 니켓젤 참가했던 작품 나오죠. 이 본인이 만든 세계관이 엄청 확고하고 긍정하세요. 자 캡처 빨리 하세요. 캡처 빨리 하세요. 이제 다음 작품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완성을 하면 당연히 1등이에요 그냥 사실상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작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게임을 제가 플레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을 텐데 근데 떨어뜨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태님의 Y작 모드 업데이트란 작품입니다. 센스가 완전 돋보이고 엄청난 정성인데 이게 다 직접 하신 거잖아. 지금 기존의 Y작도 이분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리펜던스도 만드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분에게 돈을 드리고서라도 정말 만들고 싶거든요. 델라리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노렸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고 디테일, 센스,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엄청 힘든 작업이야. 다음 작품 4위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엠버닉스님의 거대 완화나 근데 이제 마크를 곁들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크로 만드셨는데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자, 이 정도 크기의 규모의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있으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냈을 상인데 저는 디테일에서 감동을 합니다. 뒤에 니켓절로 사실 이렇게 만든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이 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센스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개댐프드라는 저의 아이템도 녹여냈죠? 은별이 원호까지 다 그려놨어요. 살구랑 깡패도 NPC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분들도 너무 훌륭했지만 이제 리얼 금은동입니다. 3위!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일단 퀄리티가 진짜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따온 것 같은 퀄리티고 스토리도 좋고 센스도 좋고 그림체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운드 이거가 너무 센스있게 들어갔어요. 애니가 밉다님의 니케철2 첫 도전 영화 광고 같은 느낌으로 얼추 만든 와니메이션이라는 작품입니다. 각 캐릭터들의 대사를 저희 실제 방송에서 갖다 쓰셨어요. 이게 엄청난 큰 전수였습니다. 밤냥갱입니다. 밤냥갱 일사입니다. 어떻게 딸 내미가 두 명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너희는 의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 와... 아 귀여워! 여기 부분 와... 울어요? 와 너무 센스가 넘치는 거야. 우리들의 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작가님 잘 모르신대.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보고 또 와가지고 아 미안해 은별아 여기는 얘가 타야 돼서 너는 그냥 걸어서 와 아니면 택시 타고 오던가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지말려 내 다리 멀리 없잖아. 와 센스 미쳤다. 내가 좋아하는 시트콤을 만든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와밀리를 가장 높은 수준을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동메달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은메달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은 시즌1에도 상을 타신 분이에요. 김친절76님 참가하고자 밤새워 만든 메카 와나나 피규어. 와... 디테일 봐요. 이거를 제가 본선 진출을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와... 와... 사실 이분이 처음 이 작품을 냈을 때 저는 무조건 이분의 금메달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너무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는데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퀄리티도 엄청난데 스토리의 고증 그리고 액션 그걸 대놓고 티내지 않아 은은하게 은유적이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승전결이 완벽한 작품 만초님의 작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잘 그린 사람이 이제 보여요. 이 이펙트나 이런 거 봤을 때 티가 납니다. 음악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심지어 트레이싱은 것보다 순수 창작 애니메이션이 3등처럼. 자 방금 쫀득이의 직코크림 파스타였습니다. 다음은 견자이의 홍어. 음식물 쓰레기 쉐이크. 저런게 너무 대단한거야. 저 기술로 승화시켜서 비유한다는게. 자 다음은 득털. 여기서 내가 감탄한 고증. 내가 득터를 어떻게 혼냈죠? 역으로 괴식을 먹였어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레바가 아닌데 누가 봐도 또 레바야. 얼마나 훌륭한 연출이죠 저게. 마지막에 다 먹고 미션금 받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이 모든 게 미션이었다 이거지. 이런 분이 내 팬이란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와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내 팬을 해주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벅차오르는 일인지 모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니켓절은 장난으로 만든 대회예요.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갑자기 개떡상한 것처럼 장난으로 만든 대회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니켓절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니켓절2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한다는 박수를 치며 엔딩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요 컷도 좀 열받거든요? 전 여기서 욕 3번 했거든요? 꼴리잖아요? 할 곳이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와나나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오빠가 귀여운 탓인 거지. 그럼 그럼. 그 명언 있잖아. 다 내가 귀여운 탓인가? 하는 명언 있잖아. 와나나가 귀여운 탓이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를 나눠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